톱가수 이명웅이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벅찬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를 통해 좋은 아침이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로 아침부터 시끌시끌. 창문 밖으로 구경 중이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쉬는 날들은 정말 달콤한 휴일. 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콘서트에서 만나 뵐 생각에 설레며 준비하던 게 진짜 어제 같은데 벌써 서울 콘서트 6회를 끝내고 대구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더니 제가 보낸 시그널이 좀 약했는지 다들 예상치 못하신 것 같다. 드디어 제가 주제 파악을 살짝 해봤다. 무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 수 있게 됐다. 축구하는 거 아니고 제보노. 이라며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저도 상암 공개 영상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안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제가 처음 등장할 때보다 더 큰 괴성으로 환호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벅차고 행복해서 미친 듯 소리 지르고 싶었으나 바로 나가서 노래해야 하니 참았다. 고 했다는데요. 또 사실 얘기 나온 김에 진짜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운동회 삼아 축구도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크시니 수용할 수 있는 일반인 축구장이 없더라. 얼마나 오실지 예상도 안 되고 해서 큰 축구장 빌려주실 분 복구한다. 그래도 언제 갑자기 시그널 보낼지 모름. 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끝으로 날이 점점 추워진다. 일교차가 심하니 꼭 겉옷 잘 챙겨 다니셔라.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운동 꼭 하셔라. 낙원내챙은 계속하셔야 한다. 기적 그 자체 영웅시대에 늘 감사하고 사랑한다. 오늘도 건행. 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너무 행복하다. 지금 당장 남은 콘서트만 해도 아직 설렌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말 우주까지도 갈 것 같다. 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명웅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세 스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도 매 작업물마다 팬들의 호평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몇몇 스타들은 앞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 스타일과 이미지를 답습하곤 합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흥행이 보장된 작업물을 통해 안전하게 인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연로한 부모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공통 관심사를 찾기 어려운 건 모든 자녀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부모 자식 간 말문이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요즘 가장 트렌디한 스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인 방탄소년단의 경우 자식 세대가 말해도 부모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부모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끔은 자식 세대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이해 대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트로트 열풍과 이에 발맞춘 이명웅 등의 인기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가 10년 전에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명웅은 그야말로 가족 간의 대화에 물꼬를 다시 튼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수 이명웅의 행보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적수 없는 톱의 입지를 굳혔음에도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며 팩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데뷔한 이명웅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1위에 등극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그의 뿌리는 트롯에 있었습니다. 그는 트롯 장르의 곡들을 통해 자신만의 탄탄한 보컬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주종목인 트롯 장르에만 자신을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경연 이후 다양한 예능을 통해 발라드, 댄스,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 온 그는 이후 자신의 트롯 외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정식 발매하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감성 발라드, 폴라로이드는 록포크 장르의 곡이었으며 최근 팬들을 위해 발매한 신곡 모래 알갱이 역시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처음으로 EDM 장르까지 도전하며 새로운 변신을 알렸습니다. 이명웅은 지난달 발매한 Do or Die에서 댄스 무대까지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영역 확장을 알렸습니다. 그는 앞서 팬카페를 통해 Do or Die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곡인데 팬 여러분들과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곡이 EDM이 되고 댄스곡이 됐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간 짙은 감성을 담은 곡들로 사랑을 받아온 이명웅의 파격적인 변신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Do or Die를 통한 변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해당 곡은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악 차트 1위로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고 발매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순항 중입니다. 물론 이는 이명웅의 탄탄한 팬덤과 압도적인 인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르의 벽을 부순 올라운더 가수로서의 이명웅의 역량과 존재감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기가 보장된 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명웅의 실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임영웅의 도전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트롯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을 비롯해 댄스, 발라드 곡을 통해 유입된 젊은 세대까지 포용하며 세대 간의 음악적 공감대와 교류를 확장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그의 행보는 트롯 장르에 대한 젊은 소비층의 심리적 벽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트롯의 소비층 확대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영웅은 올해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부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 한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서 더 많은 세대와 공감을 하고 싶다. 해외 팬분들과도 공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의 당찬 포부처럼 거침없는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대의 눈빛으로 지켜보게 되네요. 다음 이슈입니다. 임영웅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부 천사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과거 부산장애인축구협회 이사 겸 부산 뇌성바비 축구팀 코치인 김동훈 씨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임영웅이 장애인 축구팀을 위해 방한복을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국대회 기간 중 비가 쏟아져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것이란 걸 예상한 듯 보내준 파카의 따스함으로 전국대회 결승전에서 사형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이자 대승을 거둘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줬다 며 임영웅의 선행을 알렸습니다. 임영웅의 따뜻한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소 축구팬인 임영웅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김 씨에게 직접 장애인 축구에 힘이 돼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최고급 축구화를, 타겟 트레이닝복을 선물해 선수단에 힘을 불어줬습니다. 이외에도 임영웅은 호흡피해 이재민, 대형 산불 이재민, 코로나19 극복 성금 등 여러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미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데뷔 후 소속사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한 금액만 총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의 끝없는 선행에 팬들과 대중들은 감탄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임영웅 콘서트가 화제가 됐습니다. 팬 활동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팬서비스를 공연 현장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세밀한 좌석 등급 구분에 따른 티켓 가격 책정부터 쾌적한 관람 환경까지 호평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아이돌 콘서트에서는 왜 이런 게 안 되는 것이냐 고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7년째 아이돌 팬 활동을 하는 한 팬은 어렵게 티켓팅에 성공한 부모님을 공연장에 모셔다 드리며 깜짝 놀랐다 고 했다는데요. 그는 콘서트장 밖에 대기 공간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고 단위 화장실까지 설치돼 있었다. 페이스 페인팅 투어 기념 스탬프 찍기 등을 즐기며 소녀처럼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 팬들을 향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고마운 마음에 내가 다 임영웅씨 팬이들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연 퀄리티였습니다. 임영웅 콘서트는 회차당 1만 5천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 KSPO BOME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됐는데 스케일이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에 크게 들어선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에 아티스트의 얼굴이 한가득 담겼고 360도 무대를 중심으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객석으로 쭉 길게 뻗은 3면 돌출 구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좌석 등급은 VIP석부터 SR석, R석, S석까지 무려 4가지로 가격은 최고 16만 5천원부터 최저 12만 1천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를 두고 돈값 제대로 하는 팬 서비스가 있는 공연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급격히 상승한 공연 티켓값에 부정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던 터라 이번 사례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돌 콘서트는 현재 최상급 자리가 20만 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